안녕하세요. 3위해요. 파워 아카데미에서 이 비디오에서는 나는 당신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시됩니다. 윈도우즈 오류 메시지가 하여 부트머이 누락 눌러 CTRL 플러스 Alt 플러스 D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오류는 부트 섹터가 손상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문제가 하드웨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당신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오래 당신이로 윈도우 DVD 편리합니다. 첫 번째, CD 드라이브에서 로드, 바이오스 설정. 대부분의 PC 등 BIOS 설정을 시작 F2, F10, ESC 또는 DEL키를 사용합니다. BIOS 설정 유틸리티, 즉 표시되어 부팅 순서, 부팅 옵션 또는 부팅의 탭을 찾습니다.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하지 않은 화면의 지침에 따라 윈도우즈 복구 환경에서 시동 복구를 실행 디스크 드라이브에 윈도우즈 설치 디스크를 넣은 다음 컴퓨터를 시작. 메시지 아무 키나 눌러 CD 또는 DVD가 나타납니다. 에서 부팅할 때 키를 누른 윈도우즈가 파일을 로드 푸른 모니터 표시. 언어, 시간 및 통화, 키보드 또는 입력 방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컴퓨터 복구를 클릭, 시스템 복구 옵션 대화 상자에서 윈도우즈 설치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복구 옵션 대화 상자에서 컴퓨터 복구를 클릭합니다. 복구할 운영체제를 클릭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복구 옵션 대화 상자에서 시동 복구를 클릭. 시동 복구는 팝업 문제에 대한 시스템을 확인하는 중입니다를 묻는 마친 후 수리를 완료하려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려면 다음 마침을 클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CD에서 부팅 임의의 키를 누르지 마십시오. 시작 창이 나타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워 아카데미 같은 해주세요. 구독이 비디오를 공유하고 우리의 웹사이트를 방문 fawzticademy.com